아니 어쨌든 저 우리 작가님을 사랑해 주신 수많은 우리 저 독자분들께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아, 예. 꼬미님들, 꼬미님들. 저는 이게 SNS가 좋은 이유는 막 직접적으로 너무 친밀하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친하지도 않고 또 너무 친하지 않지도 않은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꾸준히 재밌는 거를 해보도록 예, 노력하겠습니다. 뭔가 그래도 또 좀 그런 게 있죠. 그런 또 서로 간에 그런 좀 깊어지는 그런 정이 있어요. 그죠 그죠. 예. 그 댓글 중에 진짜 감동적이었던 게 어떤 분 사연이 이제 강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새안부인데 강아지는 무슨 생각할까요? 이런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또 그 고민을 하다가 강아지 마음에서는 주인한테 그래도 그게 네가 아닌 게 어디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을 것 같다.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사연자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. 근데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를 보시고는 그분 인스타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거니까 힘내세요 막 이런 식으로.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타고 가서 하진 않잖아요. 그런 걸로 또 많이 위안이 되셨다고 그분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뒤에서 보는 입장으로 너무 뿌듯하고 되게 막 눈물이 나는 정도로 너무 그 감사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. 저는 그릴 때도 너무 행복하거든요, 사실. 이렇게 계속 나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좀 생겨가지고 잘하고 싶다는,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. 우산을 접어두고 내리는 비 맞으며 마냥 좋아 걷곤 했었어. 오늘도 내 맘은 어둡고 캄캄해서 간절히 원해요 이러저라 편안히 잠들 수 있게.